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디언입니다. 오늘 이 재미있는 포켓몬스터 빅토 진행해보도록 할텐데요. 예, 한 편을 찍었었는데 목소리가 중간에 끊겨서 다시 찍습니다. 네, 포켓으로 들어왔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나는 어디에 잘 부탁해. 그렇구나, 내가 가디언이구나. 자, 그럼 포켓몬에 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약간 준비가 필요해.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그때까지 제가 포켓몬 안내를 하겠습니다. 아, 그거 나이스한데 명아, 그건 어메이징한 거야. 야, 그 놀라운 그리고 뭐 감동을 제공하는 포켓몬의 마력을 가디언에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기회니까 좋아. 그럼 나도 얼른 준비를 해야지. 그럼 디는 부탁해. 역시 우리의 보스 훌륭한 푸노크였지요. 그럼 가디언님은 저와 함께 가실까요? 아, 난 싫은데. 여기는 렉이 심해서요. 저기가 좀 끔찍해요.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영화의 고향. 여기서 많은 영화를 만들어주고 또 개봉합니다. 보세요. 갑자기 순간 렉 걸린다니까요. 그닥 좋아질 않아요, 이걸. 이걸 빼는 건 잠시 안에 살펴보도록 하죠. 들어갑시다. 자, 접선 이쪽입니다. 예, 옆에 보니카의 아빠가 보이네요. 이거 스카우터님이잖아요. 덕분에 저도 영원하던 스크린 데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더할 나위 없군요. 그래서 이쪽은 누구시죠? 이쪽은 가디언님입니다. 되게 따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 그래서 소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포켓몬도 스카우트 했어요. 그냥 보니카라. 좋은 실력을 가진 트레이너님이군요. 아, 맞다. 지금부터 제가 출연한 영화가 처음으로 개봉되거든요. 당신도 포켓몬도 데뷔를 해갖고 있는 거라 했지요. 언제? 그런 적이 없는디. 저 아저씨가 마음대로 했을 뿐이야. 그 다음은 선배인 저의 작품을 꼭 봐야 돼요. 그거 좋은데요, 가디언님. 앞으로 하는 일에 참고하자 겁니다. 좋아요, 좋아. 갑시다. 포켓몬 국제는 자료소설과 접속한 언더입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얘들 스크린이 8개, 꽤 리치하죠. 글쎄요. 네, 데뷔 작품은 특별한 스크린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저도 여기서 찍어요. 1. 포켓몬 담중매 때 정의의 중립. 뭔데 이거?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모두가 꿈꾸던 유아지 화장 그거는 좀 우려로. 그럼 그림자에 비치는 그 히어로가 나타났다. 그렇다. 이름하여 리오르맨. 개인 담중을 손으로 걸어왔다. 개인 담중을 전원서 있는 것 같다. 제가 밑에 스크린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가라 리오르. 뭔데? 잘하자. 가라, 나의 포켓몬이야.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다. 내려와! 누구냐? 진실과 이상의 사자, 리오르맨이다. 이번에 던졌네. 이번에 그거 상상한 거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그러나 그 꿈을 파괴해주지. 리오르 발경! 발경. 담중맨과 싸우는 저 사람이, 그, 리오르맨이 바로 보미카의 아빠입니다. 이건 이소니. 와, 뭐야, 히어로쇼라도 하는 거야. 날 포켓몬에서 얼굴 보내봐. 좀 하는군, 이오르가. 그러나, 내가 악의 비기술을 쓰는 거야. 자, 가보는데, 헉, 무서워. 아, 감사하고. 나 같은 녀석이 나의 후손들, 이거라도 먹어라. 아하, 끝이다, 리오르맨. 에어슬래시. 잠깐만. 이제 나 이리로는 살아야겠다.
끝. 삼중이야, 삼중. 여러분, 보미카 아빠 보이죠? 비오르. 끝. 엔드. 보드라 보는 표시로 합니다. 보미카의 아빠가 친구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땠어요, 영어는? 응, 왜 그러시죠? 후후후. 꾸던 음악 대비 좋은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엥? 사람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죠. 그런 건 더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책임감 있는 채권 관점과 본인의 꿈인 밴드를 영입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갖고 있던 꿈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도전을 구한다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잠시만요.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일단 저는 제 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스크린에 복귀할 겁니다. 그때까지 당신에게 스타의 자리를 맡겠습니다. 저한테 스타의 자리를 맡깁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공략해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끝냈다니 또 렉이 걸리는 건데. 여기에서는 제가 영화를 찍죠. 봅시다. 촬영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에서 포켓몬의 영화는 태어나는 겁니다. 자, 안에서 건물로 들어가시죠. 우디님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가봅시다. 헤이 보스, 가디언님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구나. 먼저 정식으로 대해 소개를 할게. 내 이름은 우디. 여기 포켓몬 포켓몬드에 오너란다. 이제 가디언 해보 여기서 대응 모시. 내가 포켓몬드의 영화에 출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스카우트맨이 너에게서 스타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해줬지만 나도 아까 너를 봤을 때 느낌이 팍 와고 얼굴로서 느껴졌어. 이분이랑 팀이 포켓몬 음악을 빛내 특사가 될 겁니다. 그럼 너 가디언이라면 멋진 배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부탁이야. 한다고. 엄마 담주. 담주? 담주기다. 잘 부탁한다. 존중머리다. 우리 포켓몬드가 자랑하는 한탄스타야. 그런 왕 베테랑인 그와 흑분한 너에게 따가 올리는 대문도 준비해놨지. 그는 동원치기엔 기대되는데. 전 됐어. 여기 쿨하네. 내가 영화다. 전체적으로 되네. 근데 절대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고요. 여기에서 말 걸어봤자 다른 거 이상한 거 밖에 말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말하면 돼요. 설명은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물어보죠. 엔탈 포켓몬과 나이 포켓몬 있습니다. 나이 포켓몬은 지금 바로 못해요. 그러면 그 대본 좀 보여주지. 배틀이요. 이렇게 스타 담주과의 촬영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제가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찍은 걸 직접 봤을 때 완전 재미없어요. 시나리오 클라우드 자동전장 맥컬 상대를 쓰러뜨려라. 쓸모가 없네요. 제가 이겨요. 발경하고요. 형 얘가 쓰러져요. 감주가 감찰을 내놓았다. 어디서 와 뭐야. 나의 포켓몬을 돌고 걱정하는 건 리오르 키드. 그러나 내가 악의 기술 비극 기술을 어쩌저쩌 작하곤 되었군요. 제가 리오르 키드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요. 1번 바라는 바다, 2번 헉 무서워. 전 바라는 바다로 하겠습니다. 바라는 바다 좋다. 나의 악의
비기스를 바꿔라. 그렇군. 그 대사는 그걸로 괜찮군. 넉넉한 참이 되요. 속이 때리기. 데미지는 별로 안 받습니다. 운동 펀치. 제가 이겨요. 굿. 촬영 종료. 나 촬영 수고했어. 이번엔 작품을 영화로 만들어 극장에서 개봉할래? 아니요. 예. 됐죠? 됐어요. 저는 갑시다. 아, 나. 꼭 상영해야 합니다. 네, 무조건 이걸로 해야 돼요. 잘 갑시다. 다시 해야 돼요. 액션. 자, 3주까지 촬영을 시작합니다. 저 담주는 자막을 내보냈다. 요르, 이거 데몬즈 시나리오를 확인한 거야. 시나리오를 상대를 쓰러뜨려라. 쓰러뜨리면 돼요. 빨리빨리 그만 뛰시다. 저는 그냥 평범한 제 옷을 입고 있지만 나중에 제 옷 볼 때 영화에서 볼 때 완전 달라요. 저 아저씨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영화가 나왔을 때는 참 신기합니다. 영화 촬영 종료. 얍. 전화합시다. 수고했어. 건축 중이었어. 정말 이 작품 기대되는 걸. 목 아파서 그냥 나중에 해볼게요. 근데 막상 가면은 사람들이 좋아질 않아요. 그리고 저 아저씨 말 바꿉니다. 말을 바꿔요 갑자기. 제 영화를 보러 갑시다. 제대로 나왔을까. 기대 기대 하지 마세요. 기대 이상보다 완전 팍 내려갑니다. 일단 이 아줌마한테 가서 영화를 본다. 단종만 있어요. 이렇게입니다. 제 이어를 키워 보이시죠? 네, 저요. 자, 들어갑시다. 오씨. 요르키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감독님이 그 누구였더라? 어쨌든 타고요. 저게 저예요. 아 진짜 리오르 키드가 저예요. 방전에 그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거를 메뉴 했던 거 그냥 저는 좀 바꿔서 했던 거 뿐입니다.
사람들 전부 다 심쿵. 저는 승리합니다. 제가 와도 영화 재미없네요. 끝. 리오르 키드 가디언 정의의 친구 리오르 다 나왔어요. 엔드. 사람들 전부 다 물음표시. 엔드는 나가면요 아저씨가 옵니다. 뭐야 잠깐 가디언이잖아. 이건 가디언의 작품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점차서 있고 싶었다고 생각하더니 갑자기 말 바꾸죠? 완벽하다고 했는데 미친놈이야. 달려가 병 없어요. 뒤통수 한 대 빡 때리고 싶네. 이게 담생맨 양 리오를 기대할 거예요. 제 영화를 또 찍을게요. 저는 전 스토리보다 한번 이거 깨보고 싶었어요. 저도 지난번에 영상 찍을 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에헤헤. 공주님 대만 중인 것 같았어요. 왜냐면 내가 포켓몬을 기능해. 그런 대본을 가져왔는 걸? 죄송한다. 담중맨은 이미 끝냈어, 너. 칠컷 이내 리그레를 쓰러뜨려라. 그렇군요. 세트 티어를. 칠컷 이내 모든 상대를 쓰러뜨려라. 마법나 이상. 인포. 인코는 모든 상대. 이거 할게요. 나의 포켓몬. 아 왜? 일단 포켓몬 합시다. 아, 진짜 한번 이거 전부 다 촬영해보고 싶어. 다른 사람이다. 에이 오케이. 나 지금 슈팅. 다른 사람이야. 시나리오를 볼게요. 마우스에게 여왕의 함정 수상문 잡혀놓는 형들을 공격하자. 형들의 모습을 보자. 형들을 공격하자. 대단 선택이 중에 형들을 공격하자. 단순히 끝내라. 단순히 끝내라. 단순히 끝내라. 그렇군요. 네, 그냥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봐라. 쓰러지고 안 쓰러졌어. 가디언 왕자. 어, 큰일 나. 도망치 빨리. 예? 어려운데? 제대로 못 봤어요 제가. 좋아해. 어디 있으면 해보시죠. 지금 그 대사 나이스야. 예. 제가 제대로 한 거 같네요. 터뜨리고. 안 맞지? 갓쓰리. 빨간실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왔어. 가오는 계속 붙잡아주겠어. 이제 안 되겠어. 잡힐 소냐.
S를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봐요. 아, 꽁파 얼던데.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난 튼튼하다고. 아, 또 눈의 파워를 눈에 힘을 쓰는 것처럼. 울다 바람. 아, 뭐야. 제가 이겨야 하는데. 어, 제발. 제발. 아. 점점 빡쳐간다. 아. 헐. 260원을 잃었어. 아니요. 아니요. 아, 짜증난다. 예. 침략자 해볼게요. 멘트 포켓몬 합시다. 저 포켓몬은 못하니까. 스타트. 아자리오? 뭔데? 딱 봐도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다. 대본을 볼게요. 리그레를 쓰러트려라. 교체하자. 그렇군요. 단색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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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군요. 울부짖기로 날려보내고. 꿈을 무사하세요? 아, 꿈은 나이를 먹으면 다른 것도 괜찮아요. 힘들다. 누구 성경합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예, 알았다네. 어? 잠깐 자네, DT. 지코나는 좀, 그다음에 뭐지? 조금씩 빛나기 시작했어. 그다음 허리를 피크라고 눈을 다 이동해 줄 수 있어. 그거 어쩐다. 여기서 인사를 위험해져. 여기까지고, 아, 할아버지 지금 만나러 갈게요. 여기서 저지해주나? 리퍼지는구나. 마음을 읽는 듯해요. 여기. 그러니까. 크링크업이다. 내 철수. 완벽한 거야. 여기. 이거는 올려볼게요, 한번. 야, 그리고 보러 갑시다. 어떻게 될지. 네, 이거 바로 가네. 영화로 본다. 이 오르키드. 그닥 좋아하진 않네. 헌내렸어, 열광포. 봅시다. 이제 이거 스타가 되겠죠. 스타 생존기 한번 해볼게요. 다음 화에도 여기에서 영화 촬영만 하는 걸로 찍고, 그 다음 편부터 다시 원래대로 스토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건. 하나 방이 돼. 그거, 하나 지방이 평안을 지키는 팀이다. 그거, 이것은 그들의 싸움을 그린 기록이다. 대도시의 상공에 갑자기 나타난 수수께 비행물체.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젊은 대원, 가디언은 현장으로 사다리를 행했던 것이 전에
미학인 아 저기 저 사람이 미학인 원장님 때문이죠. 아 나 이상키 나왔어. 이게 뭐니? 어떻게 영화 서버가 쓰레기가 되는구나. 잠깐 가디언이잖아. 또 안 되네요. 말도 안 돼. 열심히 했는데. 타고 먹어 전 포기할래요. 딴 거 없어서 잘 되니까 나중에 다시 봅시다. 지금 말고 곧 있으면 영상을 찍어야 돼. 아니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영상을 꺼내는데요. 영상 꺼낼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 이 할아버지 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맞네. 이 아줌마는? 그래. 아니었네. 어? 플라즈마단 아니다. 너희들 플라즈마단? 그렇다고 우리는 플라즈마단. 지난달 왕으로서 영으로서 추앙된 남자에게 정신이다. 웬만하는 거죠. 하나지벤의 종범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언제나 네버 길드와 이미 새로운 작전도 이미 시작했다. 그 입담으로 그럼 구한다.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포켓몬 도둑 되었던 바로 너희들이 최악이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입장에서는 요트리 이것도 깨고 여기서 여기에서는 이 얼키고 이런지 좀 별로. 플라즈마다 뭐 어때? 이 녀석이 포켓몬 따라서 뭐 엔드걸 이거 내가 만들어. 너희도 새로운 세상에서는 플라즈마단 절대 용서하잖아. 야 갑시다. 내가 이제 엄마 엄마 물틀 단수한데? 말도 안 돼. 이런 애들한테 집착해. 꼭 도망가자. 아, 어머 날 미쳤어. 어딜 먼저? 어머, 지 너무 부질부질하다고. 아, 차차 넌 20번으로 찾아. 저 때문에 소중한 포켓몬을 뺏길 뻔했어. 너희 모두 고마워. 이거 써봐. 이즈머신 공유 풀백 1을 줬습니다.
거비전 머신이 안에는 불가결 있어. 불배기를 배운 포켓몬은 서지 않을 때도 결과일걸. 참 이런 얘기 뭐야. 불가결 오늘 쫓아가야 합니다. 근데 괜찮네요. 쫓아갑시다. 어쨌든 2007은 어떡해요. 스토리인데 그대로 나가서 여기로 가서 뛰어넘고 인테로 달려가서 왼쪽으로 여기 지나서 이쪽 내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요. 그럼 여기 여자애가 있어요. 와, 근육을 쫓아내는 건 정말 싫어. 이게 하려보니까 저기장이 넘볼게. 오빠 동료는 없어. 바닥에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베스트 원샷 베스트다. 분명 물어보면 쉽게 친구는 저쪽에서 오네요. 하여간 저 녀석들 도망가는 속도는 빠르다니까. 하지만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 저 녀석들은 배로 이동하나봐. 커드랑 한국에 있는 군집트로 가는 걸까? 좋아, 보름만 시티로 들어가서 배관에 잘 아는 사람을 찾아야겠어. 분명 선착장 근처에 배를 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빨리 가봐 임마. 니 규제 없어? 저는 아주 빠른데 달려가도 없어요. 그럼 되게 느리게 갔는데 없어요. 어머나. 갑시다. 막내요. 막내하는 오랜만 시티에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렇군요. 다음화에서는 포켓몬에서 영어 찍는 걸로만 채울 거예요. 네, 포켓몬에서 영화 찍는 법, 그리고 스타가 되는 법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이 소리를 했다면 당연히 아시겠죠? 영상을 마칠 시간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것만으로도 저희 유튜버들에겐, 모든 유튜버들에겐 많은 힘이 됩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아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할게요. 뿅! 안녕히 계세요.